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택금융이죠. 얘가 중심이거든요. 소비금융. 그러니까 소비금융은 일반적인 저당대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조건이 있죠. 예, 이걸 고정 이자율로 받을 것이냐, 변동 이자율로 받을 것이냐에 대한 구별이 있죠. 예, 이건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원리금 균등 또는 점증 또는 만기 상환 저당 이렇게 되는데, 만기 상환 저당은 단기 대출이에요. 얘네는 상대적으로 장기 대출이고. 예, 근데 만약에 문제를 줄때 대출 조건이 그냥 똑같다라고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고정하고 변동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출 초기서부터 뭐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죠. 예, 변동금리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게 무슨 금리? 그게 변동금리니까, 변동금리는 그래서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게 되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들은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걸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9번에 보면요. 1번의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당시에 결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대출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3번에 보면은 변동금리로 대출해 줄때 금리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도는 금리 조정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변동 이자율로 할 때는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5번에 가면 하이브리드형 변동금리 대출 있죠.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특별한 게 나오면 또 당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요, 2번이에요. 우리가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로 금리를 정하죠. 대부분 뭐가 바뀔 때, 기준금리가 바뀔 때 금리가 바뀌죠. 가산금리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예, 30번에 보시면요, 주택금융의 이제 상환 방식을 물어본 거죠. 예, 거기 보면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있죠. 대출 초기에 원리금 지급액이 제일 크죠. 그래서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부담이 대출 초기에 제일 크죠. 그거는 기억하시나요? 예? 이 그림 있잖아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제일 큰 애가 원금 균등이라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점증이죠. 이게 대출 초기에 나타나는 거죠.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부담. 그죠? 예,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개 대출 원리금이 동일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원금 상환 부분이 적고 이자 지급 부분이 크죠. 원리금 균등에서는 왜 초기에 이자가 더 크겠어요? 이자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는 균등, 원리금 균등하게 상환하잖아요. 근데 왜 이자가 더 크겠어요? 잔액이 더 크죠. 많이 남아있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4번에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에서 이자만 지급하는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1년을 설정을 하면은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린 거는 3번이에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매개 내는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용이하다고 해놨죠. 그게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예,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라는 거죠. 주택 저당 채권 아시죠? 예. 그러면 채권을 기초로 해서 차입자들이 상환할 거 아니에요. 상환하는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매달 얼마씩 들어올 것이라는 게딱 파악이 되죠. 근데 원금 균등은 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체증이, 점증은 체증이니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곤란한데 원리금 균등은 매달 일정하니까 그걸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31번 있죠. 예, 31번에 가시면 두 개 상환 방식의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거기 조건을 보시면 아, 원금 균등 분할 있죠. 그게 3년 거치후라고 그랬잖아요. 거치 기간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거치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봤을 때 대출 조건이 있죠. 먼저 6억 원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50%니까 얼마 융자 받은 거예요? 3억. 근데 원리금 균등이 있죠. 예,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 3억에다가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월 자당 상수 있죠. 그죠? 0.00957이죠. 예, 얘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286만 7,100원 나와요. 이게. 근데 원금 균등이 있죠. 원금 균등에서는 자,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이자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원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의 포인트가 그거죠. 3억인데 연간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9%잖아요. 그러면 얘가 2,700이거든요. 이거를 12로 나누게 되면요. 납입하는 이자가 얼마냐면 225만 원이에요. 그러면 286만 원에서 225만 원 빼죠. 예, 그러면 4번에 61만 7,100원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얘를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풀고 났다면 시간을 봤더니 한 3분 쓴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다 푸시라는 얘기예요. 이론을. 그래서 문제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래도 뭐. 그 다음에 32번에 가면 주택금융공사에 연금 나와 있죠. 55세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도 연금 신청 대상이 되고요. 5번에 가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신청 대상이 된다라고 해놨잖아요. 요거는 발표를 했을 때 문제 구성을 해서 집어넣어 드렸는데 예, 실전에서는 이게 만약에 확정 픽스가 안 되면 이 지문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참고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틀린 거는 4번이에요. 주택담보노후 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없어요. 그래서 내년 있죠? 예, 내년에 바뀌는 게 뭐냐면 이게 설정이 돼요. 신탁 계정이. 그래서 연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왜냐면 기존에 개인 계좌 있죠? 이거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도 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연금은 압류 대상에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정을 따로 주는 거예요. 신탁 계정을. 그러면은 이건 고유의 계정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어떤 채권 관계가 채무 관계가 있어도 일로는 추심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내년에 사는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여러분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그죠? 네. 자. 예, 33번에 보시면 증권 있죠? 예,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여기 MPTS 있죠. S로 되네. 얘만 소유권을 누가 갖고요? 투자자가. 나머지 애들이 있죠. MBB, MPTB, CMO 있죠. 예, 얘들은 소유권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예, 다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요 중에 계층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죠. CMO밖에. 그러니까 얘들도 많이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옳은 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저당 이체 증권에 저당 채권 집할물에 대한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이 된다는 것 있죠. 그게 일단 맞는 얘기죠. 예, 이번에 MPTB에 대한 거는 소유권은 발행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죠. 그 다음에 MBB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가 다 부담하죠. 다계층 이 증권은 지분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상업용 저당 증권 있죠. 예, 공적 유동화 중개기관만을 통해서 발행이 되는 건 아니죠. 일반 민간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게 나중에 지문을 보시면요. 몇 개의 지문은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내가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답은 확실하게 줘요. 답은. 그러니까 그런데 휘말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고 정리한 바위에서 주어진 답에서 답을 찾는 게 빠른 거지 이게 진위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출제자들이 그런 지문을 1번이나 2번에 초기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문도 1번이 안 풀리면 2번 넘어가듯이 1번 지문이 안 풀리면 2번, 3번, 4번으로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답은 의외로 간결하게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34번 있죠. 예. 부동산 투자회사도 반드시 정리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예. 1번은 일단 틀렸죠. 1번은 투자자문회사가 아니고요. 자산관리회사예요. 무슨 회사? 자산관리회사.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면 틀리죠. 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30% 이상을. 4번에 보면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에요. 1년 이내에는 처분해서 안 돼요. 3년이 아니라 몇 년? 1년.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있죠. 50억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이 있죠.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예, 부동산은요. 부동산 관련 이과 증권이 있죠. 뭐 현금으로 자산 구성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이라든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설립자본금 최저자본금 뭐 주식분산 주식공모 처분제한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35번에 가면 프레이트 금융 나오죠. 프레이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업주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가능한 거죠. 프레이트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자, 니은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프레이트 금융의 자금 관리는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고 그러죠. 맞는 표현이죠. 자금은 별도의 계정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죠.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은 반면에 대출 이자율을 높게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PF는요. 물적 담보를 제공해서 사업이 추진해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담보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대출해 줄 때 이자를 비싸게 붙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네 개가 다 맞는 거죠. 그 답이 몇 번이다. 예. 이게 박스형 문제를 주고요. 전부 다 맞는 걸로 주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다 맞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맞게 되면은 이것도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일일이 진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학생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상시 풀어볼 때 다 맞는 걸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안하니까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또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를 뺏기는 거예요. 시간도 뺏기고 괜히 엄하게 자고 있는 애 깨워가지고 네가 답이지 막 그래갖고 애를 윽박지르면은 애가 잠결에 저희가 틀렸나 봐요. 그래갖고 또 틀리면 같이 틀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그래서 답이 5번 36번에 보시면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죠. 예. 요거는 답이 3번이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번 해드린 거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등에 관한 이 법률상에서 예, 그래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3번이죠. 그 다음에 37번에 보시면 개발에 관련된 위험이죠.
이건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먼저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로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 있죠. 그때 위험을 뭐라고 그런다? 예,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선분양이에요. 니은에 보게 되면 자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그저 연장이 될수록 발생하는 것은 무슨 위험? 예,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 같은 거를 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요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가 다 돼 있으셔야 돼요. 예? 위험도 가끔씩 물어보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38번에 가면, 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거기 보면 빈집 나오죠.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나오죠. 예, 얘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가게 되면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있죠. 예, 걔가 일단 답이에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거기에 재건축 사업에 가면 얘는 정비 기반시설이 얘는 양호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재건축인데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그러죠. 그거는 소규모 재건축이 아니라 소규모 재개발. 예, 거기가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재건축은 열악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왜 넣어드렸냐면 이런 취지예요. 원래 이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사업 단위 규모가 크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크다 보니까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요즘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규모로 잘라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법에 기초해서 가는 거예요. 법에 기초해서. 그래서 용어상에서 하나 알고 들어가시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간단하게 줄 거라고요. 작년에 여러분께 물어본 게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열이라고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그 다음에 39번에 가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4개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왜 요령이 있죠. 거기 4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를 찾는 게 필요하냐면 임차, 임대. 예, 그러면 그게 BTL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은이 BTL이 들어간 건 1번하고 2번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개가 나오면 뭐를 포인트로 해서 BTL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을 보시면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에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시설 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해서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임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게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BTL이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차이는 1번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1 기억이 BTO냐 BOT냐에 따라서 답이 1번이냐 2번이 되잖아요. 그럼 1번을 봤더니 사업주가 시설 준공 후 이랬죠. 그 준공이라는 게 뭐예요? 빌드라고요. 그죠? 예.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뭐 한대요?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운영하면은 얘가 오퍼레이트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뭐 한다고 그래요? 이전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걔가 트랜스퍼잖아요. 그러면 얘를 앞글자를 따면 이렇게 되죠. BOT. 그러면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를 배우셨거든요. BTO, 그 다음에 BTL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바꾼 거죠. BOT가 먼저 나오는 케이스로. 근데 BOT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떤 취지로 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문제 이렇게 줬다고요. BTO 따로. BTL 따로.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묶어서 같이.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지문 안에 BOT 이렇게 지문 들어갔다고요. 그럼 나중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다 물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묶어서. 예? 그런데 포인트는 분명히 주겠죠. 예, 그거를 찾아서
연결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40번의 관리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관리 방식이 있죠. 예, 관리 방식이 어쨌든 꾸준히 출제되는 애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면은 끝날 수 있어요. 그죠?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죠? 예. 아마 시험장에 가셔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치솟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답이 계속 안 보일 때. 중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거. 근데 어쨌든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40분까지는 푸셔야지. 그죠? 2차는 접수 안 하셨나요? 2차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1교시 끝나면 거의 가시거든요. 1교시 끝나면. 왜냐하면 2교시까지 있을 의의가 없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1교시에서 아무리 세워봐도 10개나 될까? 아이고, 이건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집으로 가는 분도 많아요. 이번에 원서 접수자들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서 접수는 그건 허수예요, 허수. 그렇잖아요. 원서 접수는 자유예요. 그냥 아무나 접수할 수 있어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응시생이 틀려지죠. 응시생이 원서 접수 한 60, 70%밖에 안 돼요. 왜냐, 공부 안 돼 있으면 가서 떨어지나 집에서 떨어지나 똑같잖아요. 토요일인데, 그죠? 예. 그럼 뭐, 누워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짐을 하죠. 내년엔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되면 역시 또 똑같이 누워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네? 가족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쫙 해서. 그죠? 나중에 이제 틀림없이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언제 한다고요? 12월 2일 날. 가족이 이제 컴퓨터 앞에 모일 수가 있죠. 열어봐.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죽어도 못 연다. 열어봐라.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열면, 그 다행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열면 합격, 불합격만 나와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점수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경우죠. 점수가 클릭이 되면 딱 실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점수는 영원히 비밀로 묻히게 되겠죠.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되면 예, 한 90점 맞고 된 거고 예, 떨어지면 항상 59.5점 뭐 항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 소유자가 자신의 본업에 열중할 수 있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는 경우 있죠. 타성이라는 게 게으름이죠. 예, 그건 위탁관리가 되겠죠.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죠. 예, 근데 업무 행위 아니나를 초래하기 쉽다는 것 있죠. 그게 타성이에요, 타성. 예, 그러니까 니에는 자관리.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건 혼합관리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 예, 그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얘들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묶어서 고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개를. 자, 41번에 가면 마케팅 전략 나오죠. 예, 시장 점유는 누구 위주에? 공급자 위주.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죠. 이건 수요자.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가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의 시장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는 틀리죠.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니까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그럼 틀리죠. 고객 점유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촉을 조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거는 시장 점유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 4P의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판매 촉진에 해당하는 게 광고 홍보 인적 관리 경품 제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걔가 맞는 거죠. 5번을 가게 되면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지상 주차장의 지화 있죠. 요거는 제품 전략이죠. 제품. 그래서 마케팅에서는요, 마케팅 전략이 있죠. 여기서 95% 이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마케팅 대상이 되는 건요,
부동산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 증권 아시죠? 얘도 마케팅 대상이 되고 부동산 서비스 있죠? 얘도 마케팅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있죠? 분양이나 뭐 임대할 때 마케팅도 그것도 분양하는 것도 마케팅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증권 아시죠? 리츠라든가 뭐 부동산 주식 발행하나 이런 것도 똑같고 여러분들 중개 서비스나 이런 것도 마케팅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42번은 입지개수 계산하는 거죠. 예, 입지개수 계산하는 건요. 여기가 전국에 전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그리고 전국에 지금 물어본 건 부동산업이죠. 예,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B지역이죠. B지역 전산업의 고용자 수. 그 다음에 B지역 부동산업의 고용자 수. 근데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제일 많은 애 3,000명이죠. 이 중에 전국의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20% 나오죠. 근데 B지역의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 예, 1,200이죠. 그중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0이죠. 4분의 1이니까는 25%, 0.25가 되겠죠. 그러면 나누면 1.25 나오죠. 이거를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계산이 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다. 물론 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답은 1.25니까 몇 번이다? 네, 3번. 입지개수의 계산이 그래도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나왔어요. 계산 정도에서. 경제기반 승수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이 교재 맨 마지막에 가면 답이 있어요. 박스에. 그래서 뭐 답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다 체킹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안 해보셨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3번서부터 간평에 대한 건데요. 거기 보면은 가치에 관한 설명을 물어봤죠. 예, 43번에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가치를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시장가치 기준 원칙 있죠. 예, 이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1번에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근데 이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럴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거기 보시게 되면은 2번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있죠. 3번에 보면은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이 될 때 있죠. 이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장가치를 구할 때는요. 항상 이거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시장의 공개성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똑 들여봤더니 통상적인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충분한 기간 박매된 후에 매수인에 의해서 제시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닌 거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런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그래서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이 있죠. 예, 규칙에서도 언급이 꼭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4번에 가면 가격 원칙 나와 있죠. 이 가격 원칙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답은 5번이에요.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이 있죠. 예, 과거나 현재 활용이 아니라 미래. 예, 그래서 과거라든가 현재 활용을 고려한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 내부관계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얘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외부관계의 원칙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얘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거 두 가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시점이 있죠. 기준점과 관련 있는 원칙이 뭐예요? 그게 변동의 원칙. 그죠? 선방식의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이에요? 그게 대체의 원칙. 얘네는 기본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네? 여기 정도는. 그래서 거기 44번에 보면 이 3번에 변동의 원칙 나오죠. 가치 형성 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도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측정할 때는 이걸 정해놓고 기준 시점. 예, 여기에 입각해서 가치를 추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1번에 가면 대체 원칙이 있죠.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의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래서 늘상 얘기한 게 그러잖아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 방식을 적용할 때는 사례하고 비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계산보다는 가격 원칙 이런 것들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45번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나오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지역의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그래서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요. 여기는 무슨 가격을? 예,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구해져야지만 그거를 매개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무슨 분석이다? 이게 선행 분석이라고요. 이거를 갖고도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답으로.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선행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렇게도 답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45번에 보면은 올바른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지역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의 선행에서 행해지죠. 근데 그 지역 내 최저 이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표준적 이용을. 그 다음에 인근적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죠.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표준화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구체화시킨다고요. 이 동네 시세가 한 3천에서부터 3,500 정도의 형성이 돼 있을 때, 그죠? 요 안에 있는 개별 주택 있죠? 얘는 이 안에서 가격이 3,250이다.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게 개별 분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할 때는 적합의 원칙을, 개별 분석할 때 균형의 원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45번의 답이 3번이에요. 동일 수요권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이요. 대상 부동산하고 대체성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동 있죠. 예. 이 A동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용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대한 거 감정평가의 기초편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예, 46번에 가면 감정평가 방식 있죠. 계산을 안 하시더라도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환원법하고 수익분석법 있죠.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원가 방식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리을해 봤더니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사정보정, 감가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죠. 그러면 걔가 틀린 거예요. 거기에 감가수정이 아니라 시점수정. 리을이 있죠. 리을에 가게 되면 감가수정이 아니고 얘가 뭐를 해야 된다? 시점수정인 거예요. 시점수정.
그리고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선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인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건 모두 몇 개? 네 개. 그거 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공시가 기준법 있죠? 기억에. 걔가 가로치고 나왔고요. 가로치고. 예. 그 다음에 니은에 가면은 수익 방식 있죠? 예. 걔도 가로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원가 방식은요. 비용성 있죠? 예. 거기다 가로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에서는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이렇게 돼 있죠? 그 할인에 가로치고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 표현이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47번은 또 자신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평가할 때는 뭐를 써요? 원가법.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 쓰죠. 뒤로 가셔서 과손을 평가할 때는요. 예, 근데 수익환원법을 쓴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그러니까 물건별 평가 정도는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죠. 원가법으로 뭐를 구하고 거래사례가 뭐 구하고 수익환원법으로 뭘 쓸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런 거 틀린 건 치명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48번에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그죠? 예. 여기서는 그 용어를 물어본 건데요. 예, 여러분들이 적산법 아시죠? 적산법에서는 대상 물건을 내가 임대차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있죠.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기대일을 곱하고요. 거기에다가 뭐를? 예, 필요 재경비를 얘를 가산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뺀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1번의 적산법을 보시게 되면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일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틀리겠죠? 야, 근데 이렇게도 주나? 줘요. 감가수정도 그렇게 준 거예요. 감가수정도 공제해야 되는데 가산해서 이렇게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같은 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잘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아마 그리고 지금서부터 말이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예. 수, 뭐, 오늘 뭐 화요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이 13일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토요일, 여기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한 번 더 들어가고, 여기,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뭐 동차를 하시는지 1차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실 때 뭐를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동영 4회 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도 드렸잖아요. 그럼 거의 근 이게 200문제라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돌아와 봐야 돼요. 계속. 돌면서 틀리거나 계속 확인이 안 되면, 그 부분만 다시 자꾸 봐줘야 돼요. 그걸 보완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무슨 말, 이해가 안 되면은 그 풀에 해줬던 인강이 있잖아요. 인강 들어서 인강을 보고 설명을 듣고 거기를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가만히 보시면 사회 그 문제를 드렸을 때 문제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강조한 거예요. 이 파트는 꼭 알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왜 제가 여기다가 쭉 적어드렸잖아요. 그 적어드린 게 그냥 적어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배열을 맞춰서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간평은 6개에서 7개 나온다고. 총론은 한 3개 나오고 경제가 4개 5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실제도 그렇게 나와요. 실전도. 그러니까 뭐 경제가 10문제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새로운 거를 할 겨를이 없어요. 어디선가 자료를 수집하거나 어디선가 제목이 천기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끌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가 문제를 갖다 주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주죠. 그거를 소화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그걸 풀어보겠냐고요. 그러니까 눈에 익은 걸 갖고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 4회차 보는 동안에 내가 틀렸던 파트는 계속 틀리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계속 틀리고 있다는 얘기는 개를 보완해야지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시면은 네 똑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지금 실력이 10점, 20점은 아니라고요. 틀림없이 그거보다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냉정하게 가늠을 하세요. 지금 40점이면 내가 플러스 몇 개를 더 해야 되는지 8개. 50점 되면은 플러스 4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노력하기에 따라서도 극복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본인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걸 판단하셔가지고 그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하고 밸런스도 맞춰주셔야 돼요. 네? 한쪽만 나오면 뭐예요? 한쪽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경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구정 때는 일가 친척이 다 모이겠죠.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됐어? 물어봤을 때 간결하게 됐어. 짧잖아요. 됐어. 얼마나 간결해요. 그죠? 거기서부터 한 30분에 걸쳐갖고 중개사 시험의 문제점, 과목의 문제점, 학원의 문제점 이런 거 떠들면은 외면당해요. 그거 다 지겨운 거예요. 그냥 간결하게 됐다. 그렇죠? 틀림없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내색 안 하고 있다가 틀림없이 큰 소리로 그것도 다 듣게끔 물어봐요. 아무게 그때 작년에 무슨 시험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요. 네. 간결하게 됐다고 일단 얘기해야 돼요. 설마 떨어졌어도 됐다고 그래야 돼요. 그죠? 1년 후에 될 거야. 그렇게도 해줘야죠. 자, 49번에 가면 표준주택가격 공시 있죠? 예. 거기 보면 일본의 국장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고 돼 있죠? 맞는 건데요. 이게 올 12월 달이면 부동산원으로 또 바뀌어요. 이게. 근데 뭐 여러분들은 감정원으로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여기서의 옳지 않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 그 49번 문제죠? 예, 49번 문제의 답은 5번이죠. 이거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표준지 공시가 있죠. 이거 국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있죠. 그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다음에 표준주택 있죠. 그건 누가? 국장이. 근데 개별주택 있죠. 이건 누가? 시장군수구청. 공동주택 누가 한다? 국장이. 5번에 가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읽고 내려가면은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하고 있을 때 5번을 가면은 답이 의외로 간결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50번에 보면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가의 검증을 의뢰받은 평가업자가 검토 확인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있죠. 예? 예. 그는 예, 답이 4번이에요. 거기 토지가격 비준표 있죠. 예, 그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를 우리가 예,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뭐를 산정하는 거예요? 토지가격 비준표가 작성이 되면 이거를 기초로 개별 공시가를 활용할 때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여기에는 토지가격 비준표는 뭐를 기초로 작성한다? 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게 개별 공시가 산정할 때는 토지 가격 비준표의 검증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개별 공시가의 업무 범위 있죠.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답이 토지 가격 비준표의 작성 이거였어요. 토지 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1번이죠. 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죠. 예. 답이 뭐겠어요? 예, 거기 보면 똑같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죠. 똑같아요. 얘나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비주거용 있죠. 비주거용도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개별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부동산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개 들어간 애만 시예요. 나머지는 다 국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주거용이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당황해요. 비주거용을 많이 안 봤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거라도 정리를 해놓으면 혹시 나오면은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시험장에 가셔야 될 때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래는 문항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많았던 건데 그거를 압축을 한 거예요. 최소한 그 안에서도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운 거를 뭐 정리하고 이럴 때는 아니고요. 배웠던 한도 내에서 선생님 매번 중요하다고 강조한 애들이 있죠. 예, 그 정도를 기준으로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6점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의사항도 쓰세요.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마지막에 풀 거. 그렇죠? 예, 1번이 안 풀린다. 시간에 신경을 쓸 거. 그래서 시계 갖고 들어가시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노란색하고 빨간색 수성 그 저기 그 펜 있죠? 예, 그것도 하나 갖고 들어가시고. 형광펜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거를 맞고 틀리고 옆에다 이렇게 쳐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어디, 이쪽 어디 사이드에다 하나 간단하게 적어놓고 시험지 받으면 이렇게 옮겨놔가지고, 예. 시험 운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그럼 뭐 계산에 대한 거는 안 되시면은 풀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의 번호를 초이스로 하셔서 밀어버리시는 게 방법이라는 거. 그렇죠? 통상 저희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은 1번하고 5번이 확률이 제일 떨어졌는데 작년에 5번이 조금 나왔었어요. 5번이 한 4개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2, 3, 4에서 계속 돌아요. 근데 작년에 3번에서 한 3개 정도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나왔다고 올해 많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잘 가늠하셔가지고 계산이 안 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계산 문제를 확실하게 내가 몇 개를 맞출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그분의 욕심이에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험 임박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것만 해달라고, 그거는 안 돼요. 왜? 그게 지금 약하신 분들은요, 지금 배우시더라도 시험장 와서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도출할 수는 있는데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론에 집착을 하세요. 그렇죠? 남은 기간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복적으로.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되고 봐야 되잖아요. 그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다가 뭐 할 얘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께서 한 200여 문제라도 계속 쭉 보셔가지고, 예, 정리를 좀 하시는 거를 필요. 어쨌든 모쪼록 그 31일 날 좋은 결과를 받으셔가지고, 그죠? 예, 12월 2일 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거 축포라도 쏠 수 있게끔, 그죠? 아니면 아닌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못 내려오나요? 거기서 결과가 이상해서 뭐 우산 들고 뛰어내려야지 뭐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푸세요, 차분하게. 이게 그 학개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0문제를 40분에 풀게끔 잘 짜여져서 나온 문제예요. 40분의 범주에. 그래서 학개론 문제가 그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 당일날 시험장에 갔을 때 느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점수는 채점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풀었을 때 자신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점수가 낮게 나온 건 아닌 거란 얘기예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되고, 최종 확인은 일단은 오후 5시가 되면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다반이 올라와요. 예, 그거를 보고 일단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년 같으면은 제가 들어가서 풀어서 이렇게 먼저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원서 접수가 힘들어가지고 원서 접수를 못했어요. 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밖에서 참가를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의신청을 할 만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올려놓을 테니까. 올라가는 게 없으면, 근데 제가 인청을 안 하더라도 40문제면 한 30문제 인청 들어가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힘들 내시고, 그러니까 일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예, 그래서 모쪼록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학원에서 예, 올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